팽아, 11월 8일 화요일 최애를 만나다 시작합니다. 판다님 그리고 규리홍님 모두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인한 밸류 부담을 외국인 매수세에 기반한 수급 개선을 바탕으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퀀트 담당 염동춘숙 연구원님께서 베어마켓이란 책과 함께 시장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열심히 연습했는데 꼭 이렇게 앞에서 하면 뭔가 전다니까요. 아니, 속상해지겠어요. 외우면 안 된다니까. 진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네. 아쉽습니다. 쓰고 외우면 안 돼요. 더 어려워. 연습하신 거였구나. 아, 네, 아까 화장실에서 계속 연습하고 왔는데 하필 딱 저렇네. 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계속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러다 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정님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지금 코스피가 121선 근처까지 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좀 모멘텀 둔화되고 12월까지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내년도 1분기 말 이후부터 뭐 3월부터 해가지고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상저하고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뒤에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바닥을 판단할 수 있는 신호들이 일부는 개선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실적에 대해서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내년도 1분기에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이후가 좀 진정한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2평선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멈춘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은 내용일 것 같은데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뭐 대변수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지금 이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저도 이제 굉장히 혹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진짜 이게 저점이냐 오늘 2400 넘어가다 보니까 야, 이제는 바닥 찍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염성님 보시기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 있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러셀 네피어가 쓴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2만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지금 중고시장에서 15만 원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예전에 슈퍼스톡스 이거 샀다가 중고가 15만 원이라 다시 나와서 다행히 다시 샀는데 그렇다고요. 다시 팔고 다시 다시 사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게 단기 매매인데 네네 좋은 책인데 지금 절판된 상태고요. 제 생각에는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 네 번의 역사적인 베어마켓의 끝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한 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82년 사례를 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네 번의 베어마켓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었던 시기인데요. 1982년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었다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지금과 유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네 번의 베어마켓의 끝에서 어떤 신호들이 먼저 나타났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982년 스태그플레이션의 마지막 부근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가 이 베어마켓 후반부의 신호라고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거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먼저 돌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일부 지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시장에 낙관론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뭐 경기침체 때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 때 모두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공매도가 더 이상 늘지 않았을 때 주가가 올라도 이제 더 이상 공매도가 늘지 않았을 때가 다들 이제 시장의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데이터 보면은 공매도는 주가 오르면 항상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호가 아니라 소음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신호의 역할을 했었던 지표들은 무엇이고 지금은 어떤 수준을 보이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베어마켓을 보면요, 주식시장에 앞서서 먼저 돌아섰던 대표적인 지표가 이 자동차 판매량이에요. 자동차 판매량이 왜 돌아서느냐?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베어마켓의 마지막이다, 침체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침체가 끝나려면은 시장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동차 판매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최근 데이터 보면은 자동차 판매량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의아해 하시고 좀 과거랑은 좀 내용이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동차 판매가 잘 나오는 게 뭐 억눌린 수요는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공급망 문제로 억눌려 있던 게 이제 뭐 반도체 수급 이슈 좀 완화되고 하면서 좀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억눌린 수요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판매량이 지속되기 위해서 뭐 금리가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국면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판매량이 지속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은 저는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으로만 좀 따져봤을 때는 네. 사실 이제 업종의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그렇죠. 이유가 뭐 IRA 법안도 있겠지만은 네. 야 이거 피크아웃이야. 네. 특히 이제 뭐 몇몇 IB에서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많이 낮추고 네, 공급에 맞아요.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정말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표들을 좀 골고루 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도 지금 꺾이지 않은 거는 맞는데 자동차 네. 업종에 긍정적일까, 이거랑은 사실 좀 약간 다른 얘기기는 그런가요? 합니다. 자동차 판매량 좋기는 하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예상 못한 리콜 비용 나오면서 이렇게 실적 깨지기도 했었고요. 뭐 환율 효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이 환율 효과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전체를 볼 때는 자동차 판매량이 돌아섰느냐, 이거를 좀 이 장기적인 내구재를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됐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소비가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펀드 매니저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은 이 현대차를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판매량과 굉장히 유사한 국면에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도 있고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네.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을 때가 된다면 그때가 정말 주식의 강세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국내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성장률 데이터입니다. 경제 성장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선행에서 먼저 움직인다라는 인식이 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주가가 경제의 선행에서 움직이지만 이 약세장의 후반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먼저 반등하고 주가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시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개 분기 정도 이 후행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GDP 같은 경우에는 분기 끝나고 한 달 정도 있어야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GDP 반등을 확인하고 있을 때는 이미 주가의 저점은 지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DP 성장률,
특히 QOQ를 이렇게 연율화한 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지표인데,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선행하기는, 주가가 이 GDP에 후행하기는 하지만 좀 시차는 크지 않다. 그리고 지금 좀 보셔야 될 게, 올해 1분기부터 이렇게 데이터 보면은요, 미국 GDP 성장률 QOQ로 보면 올해 1분기에 제일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1.6% 나왔고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 나오면서 이제 기술적인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지금은 플러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대로라면은 과거 경험대로 한다면은 1분기에 GDP 저점이었으니까 이 주식도 2분기부터 반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겠죠. 과거와 달리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요, 시장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1분기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네. 우려를 시장에서 하고 있기 그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기준으로 추정치가 플러스 0.1%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거 마이너스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QOQ로 보는 거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1분기는 좀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내년에 시장 상저하고로 보는 이유 자체도 내년도 1분기 추정치가 얼마만큼 내려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시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지표는 시장 금리입니다. 뭐 과거 데이터 보면은 금리랑 주식이랑 뭐가 먼저 움직이느냐, 이 데이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과거 베어마켓의 마지막에서는 금리가 먼저 내려오고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죠. 뭐 물론 회사채 시장이 국채시장, 이게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리고 이거의 차이는 있어요. 국채와 회사채의 차이는 있겠지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만을 본다면은 채권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해야지 그거를 확인하고 주식시장의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뭐 금리가 좀 내려가는 것 같더니 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다시 올라오는 네.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죠.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주식의 바닥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 전망치 보시면은요, 올해 4분기까지 올라가고 내년도에부터는 금리 내려갈 걸로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폭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지는 않겠, 그렇게 빠르게 그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추정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금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가 고점일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까지 좀 플랫한,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하우스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도 1분기에 끝나고 2분기에 이 QT도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2분기 이후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의견을 바꿀 의향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금리가 그렇게까지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아직 주식 바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다시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빠지지는 않더라도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12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매도 한 것들 쇼커버 기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2월은 보통 시장이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 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어닝 시즌 끝나고 하면서 모멘텀 공백이 오는 거를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뭐 달러와 약하게 움직이는 거 굉장히 반갑기는 하는데 금리는 오르는데 달러가 약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기에는 12월도 약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약해진다는 뭐, 게 예, 주식시장이 좀 더 밀릴 수 있는 네.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통 12월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는 뭐 트럼프 때이그 미중 무역 네. 분쟁 나왔을 때는 12월에도 약했던 경우가 그랬었죠.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위로가 어떻게 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좀 차치하더라도 좀 지정학적 공백, 그 모멘텀 공백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뭐 연말 시장 생각해 보면은 뭐 대부분의 이제 생각보다 세게 싼트리를 없다 이래도 올라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리 가격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저께였나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구리 가격이 이제 팍 튀어 맞아요. 올라서 약간 기대감을 좀또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중국 얘기 때문에 네, 올라온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또 헷갈리는 부분인 것 네, 같네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뭐, 부분은?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산업재 수요를 대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가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건축용품입니다. 파이프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전선. 거기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기계류에 들어갑니다. 소비용보다는 대부분 산업재 수요를 반영하기 때문에 글로벌 실물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해가지고 닥터코퍼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데이터 보면은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랑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는데, 주가 바닥 근처에서는 구리가 좀 먼저 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구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하루 만에 좀 월요일 날 다시 좀 그렇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라갔었던 이유는 달러도 약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구리 가격은 하락한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좀 시장의 바닥을 판단하는 데좀 좋은 그 지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앞에 데이터로는 넣어놓기는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차트에는 정리를 안 했는데, 저는 거래량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야죠. 거래량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의 바닥 근처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은 이제 올라가는 날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내려오는 날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장 바닥 근처에서 이제 파는 사람보다 살려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0월, 11월 반등 나타났는데, 거래량 데이터 보시면은 사실 한국 음봉 나올 때 거래량 좀 튀고, 양봉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잘안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 거래량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못된 판단 내용 중에 거래량 급등을 동반한 패닉셀. 우리가 이제 사실 맨날 맞아요. 얘기하는 게 개미들이 팔아야지 올라간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급락 나오면서 주가 저점 찍었을 때 사실 패닉셀 나오는 거 많이 못 봐서 맨날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퀀트 맞습니다. 분석하셨을 때는 실제적으로 유의성이라든지, 그러면 오히려 바닥 잡는데 또뭐 이런 패닉셀이 아니라 뭐가 또 중요한지 아, 어떤 내용이 네네. 있을까요? 네, 패닉셀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패닉셀이 나오고 이제 개미들이 다 포기해야지 이제 주식이 반등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사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패닉셀이 나오고 바닥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오고 바닥이 나온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습니다. 합치면은 유의미하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할 때, 맞아, 그때 패닉셀 나오고 바닥이 맞아요. 나왔어,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누군가 포기하고 뭐 어디서 뭐 이렇게 곡소리가 나야지 이제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패닉셀만 기다려서는 바닥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좀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돌고 있는지 이거를 좀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실적 추정치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요.
실적이 주가에 먼저 움직인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반응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좀 반등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시차가 이렇게 길고 짧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실적 반등을 확인하고 주식을 사겠다라는 거는 좀 바닥을 잡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 바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와 1분기 이후의 전략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밸류에이션 싸고 배당금이라도 많이 주는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주 대표적인 게 금융주가 있겠죠. 그렇죠. 최근에 뭐 시장금리 상승 때문에도 뭐 효과를 많이 봤고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 배당주들, 특히 뭐 지방은행들 배당 수익률이 거의 지금 9%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보면은 배당주가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거기다 연말 효과까지 생각한다면은 배당주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분기 이후에 성장하는 국면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성장주 밸류, 그 금리도 좀 낮아질 테니까 성장주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소프트웨어 성격의 성장주보다는 이 하드웨어 성격의 성장주를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 같은 업체들이 되겠죠.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 좋은데, 뭐 기다리시기 힘들고 내년 연말까지 볼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좀 더 이렇게 변동성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 1분기에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기채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레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장단기 역전, 금리차 역전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말 정도에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하고 나서야 실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역전이 해소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금리 떨어지겠지만 그 속도는 그렇게까지는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ETF 이렇게 하는데, 저도 장기 금리 들어가는 ETF 비중 확대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깔끔한 정리해주신 염동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조금 있다가 곰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